짱깨랑 짱깨 10티어 중전차 113과 5A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113 같은 경우는 정면 3판때기 장갑이 상당히 단단한 편이고 포탑은 뭐 워낙 단단하죠. 근데 대신 하체가 숭컹숭컹 맞으면 불나고 5A도 마찬가지로 포탑은 단단하지만은 상판은 얘는 이제 상판이 약해요. 차체 자체가 약해 그 때문에. 그럼 뭐가 그럼 다 113이 좋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좋은 점이 뭐냐면 5A는 부각이 좋을 거야. 5A는 부각이 마이너스 7도고 똑같네 부각. 5A가 좋은 점이 있었는데 아 데미지가 더 세네요. 5A가 주포 데미지가 490이고 113은 주포 데미지가 440. 주포의 길이 차이도 심하네. 5A는 주포가 이게 화면 뚫고 나올 것 같은데 113은 주포가 짧죠. 그리고 포탑의 위치도 중요해요. 포탑의 위치가 113의 경우에는 거의 차체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데 5A 같은 경우는 차체 앞부분에 붙어 있어요. 이 말은 그 시가지 전투 같은 거 할 때 저 그 건물 앞에서 빼꼼 내밀어서 쏘고 바로 뒤로 빠지기가 더 용이한 거죠. 113 같은 경우는 건물 빼꼼 내밀어서 쏘다가는 뒤질 수도 있어요. 포탑 위치가 너무 뒤다 보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고 이동속도도 차이가 다르죠. 5A가 이동속도 훨씬 빠를 거야. 기동속도 최고속도 50이고 113은 똑같네. 뭐가 왜 이렇게 똑같아. 113이 더 기동력이 좋은데? 5A는 113보다 좋은 점이 장갑을 버리고 주포 데미지를 얻은 거네요. 113이 다른 능력은 더 좋네. 포탑 장갑이 조금 더 단단하구나. 113보다 5A가. 자, 그럼 113부터 타볼까요? 잠깐만. 문자 쓴다. 113 운영은 역티 타임을 하냐고요? 113은 역티 타임도 할 수 있고, 티 타임도 할 수 있고, 아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거예요. 113이라는 탱크는 선의 속도가 좋아가지고, 티 타임, 역티 타임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헤듐이에요. 2시간 잘 쓰자. 아니요, XFM 안 터졌는데. XFM 잘 되는데.
호반도시 오이슈타. 113 같은 경우는 112에서 전면 장갑이 단단해지고 차체가 좀 더 길어지면서 주포 데미지는 뭐 비슷하죠. 112에요 별 차이가 없어요. 112 타는 거랑 얘랑 타는 거랑. 저 그래서 111이랑 113이랑 번갈아가면서 타잖아요. 그러면 막 헷갈려. 아 내가 113을 타는 건지 112를 타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진짜 비슷해. 거의 중형전차 타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은 이제 라인전을 할 때 어? 이게 도탄이 나네? 그럼 보면 113이야 어? 이게 뚫리네? 그러면 121이고 그 차이입니다. 거의 스펙이 비슷비슷해요.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에요. 아이 뭐야 거슬려. 장전이 길기 때문에 지금 전혀 다 된 것 같고 심었죠? 역기타임 강해요. 113이 역기타임에 상당히 능력치를 많이 쏟아부을 테니까. 깜짝 놀랐잖아. 쫄라인데 다 밀렸어. 258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200한테 한 대 맞았냐. 나 고구경 탄은 스트라브가 방어를 못해요. 중국 탱크들 특징이 스트라브한테 강해요. 스트라브는 구경이 높은 주포를 도탄을 못하거든요. 아, 나이씨. 아, 이거 뭔가요?
어이가 없네. 이거 못 살 것 같은데? 어이구! 안 돼! 와, 존나 어이없네, 씨발. 렌지 영상 오늘 하나 찍었다. 어쩔 수 없죠. 아, 근데 쉬어요. 여기서 아군 스트라버 저 STB가 밀어가지고 그냥 차치가 틀리면서 미끄러져 버리네. 아씨 어이가 없네. 이 아저님 안녕하세요. 저는 사막 많이 해요. 저는 막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경우 되게 많아요. 아, 또 50탑반이네. 자주포가 그나마 없는데, 아, 이 맵 자체가 이렇게 50탑반 걸리면은 15분 게임하는 맵이라서 짜증이 나죠. 아군은 4200인데? 뭐 이렇게 200이 많아? 새끼 이거 싸버릴까?
싸워줘. 유저 200이랑 싸워줄 필요가 없는데. 다 따는 거 봐. 아, 피해야 되네. 아, 맞습니다. 족격 마을에서는 족격을 해야죠. 이 마을은 족격을 하라고 만든 마을입니다. 꿀발랐나봐. 적들 저기 다 붙어있어. 저쪽 벽에 꿀 있나봐요. 좀 상황이 지는 상황이다. 패배의 상황. 130님 이게 안돼? 내가 장기 좀 더 빨랐다. 돼지 새끼들 온다. 이제 족됐다. 보통 돼지도 아니고 떡돼지 새끼들이 온다. 노답이다.
어쩔 수 없어요. 이 시골 마을이 50탑방 걸리면은 조적격하다가 게임 끝나는 거야. 조적격하다가 누가 더 조적격 잘하냐, 상대편이 더 잘한다, 그럼 우리가 지는 거고. 캐리를 할 수가 없어 이 맵은. 그냥 어떤 팀이 더 저격을 잘하냐, 그 차이로 승패가 결정되는 맵입니다. 캐리 그딴 거 없습니다. 쥐같은 맵이죠. 특히 헤비 타면은 더욱더 그래요. 중형전차라고, 중형전차를 타면 조금 뭔가 있을 수 있거든요. 특정 플레이를 하면은 중형전차로는 좀 캐리를 할 수도 있어. 근데 헤비는 아니야. 구축은 더욱더 아니야. 맵이 이상해. 계속 50탑방 걸리는구만. 113 같은 탱크는 이속이 빠르기 때문에 초반에 확 들이대서 적 탱크 한 대를 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딱 한 대, 딱 한 대의 이득을 취할 수 있어요. 많은 욕심을 버리지 말고 딱 한 대만 하고 싶은데 극혐 탱크를 만나버렸어. 나보다 더 빠르실 수가 있었어. 오시기 대박. 4005 눈물을 흘린다. 딜교환에서 개손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4005님 자주 뽑아. 아군이 소시가지를 밀었기 때문에 그 지금 여기서 막 무리해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라인전만 유지해도 돼. 이런 애들은 그냥 고폭탄 조집니다.
거북한 쏘면은 얘 승무원 다 뒤지거든 막. 내가 얘 승무원 죽어서 차고 간 적이 몇 번 있어. 어? 한 발 빗나갔다. 아, 거북한 다 썼네. 정지 모드인가 이거? 폭을 조졌을 때. 이게 어떻게 보여? 이게 나 보이나 보다. 간단해. 저 스트라본 뒤졌나? 움직이질 않아 쟤. 도라루방이 도라루방. 슬라브님 도라루방 되셨는데? 움직임 멈추셨는데 저거. 헐킹. 폭탄 몇 발이었지? 다섯 발을 내가 다 쐈어? 아, 아까 내가 400한테 고폭탄 한 발 쐈구나. 아, 아쉽네.
말란411님 안녕하세요. 이게 방이 안 잡혀. 중형차 90일대, 중전차 70대, 이거 뭐야? 왜 방이 안 잡혀? 대기 중인 플레이어가 300명이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방이 안 잡혀? 미쳤네. 매칭 시스템 좀 이상한데, 이거. 어떤 경험치? 또 50타 빵 걸렸네. 일반 경험치? 게임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면 아직도 여기 올라갈 수 있어요. 아 여기 말고 완전 이상한 데로 가는 거 등산. 등산 하는 유저 요즘도 있던데. 그 맵 뭐였더라? 수도원. 수도원에서 등산하던데. 수도원에서 등산을 몇 번 봤거든요. 아니 나 혼자 있으면 다골 당하는데. 200이 오고 있긴 한데 너무 느려. 내가 빠른 건가? 공연차 센스 있죠? 몇 떴다. 센스 있는 경전을 등에 업고 라임에 밀어야겠죠. 지금 베스트는 K5 지역을 내가 먹는 거야. 오씨, 뭘 헤비 새끼가 저격을 하고 있네. 저 양아치 새끼들. 저 양아치 새끼 빨리 클리어 해줘야 돼. 바람직하게. 이 자리 먹으면 일단 엄청 일단 이 지치는 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요. 어이 좌주포 씨 개도로 탄이 집어가네. 게임 이겼죠 이정도? 이겼다고 봐도 뭐하나.
이 자리가 존나 아킬레스건이거든. 바샷 견제를 하네. 아군님들 가운데서 뭐하세요? 바샷 견제 안 합니까? 아, 200이 사. 야, 200이 이제 스팟 되는 거리에서 멀어졌어요. 아니, 이걸 왜 아무도 안 쏠까? 쓸 수가 없는 건가? 자주포 이득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시간 끌면 나군 자주포가 277을 안 쏜 게 난 이해가 안 가. 아이고 죽었네. 77을 막을, 아니, 클리어 헬 해줄 아군이 없네. 저 자리가 존나 개 사기 자리네. 저 자리 자주포가 존나 싸줘야 되는데 아군 자주포가 도대체 뭘 쏘는지 모르겠는데 277을 한 발도 안 쏴줬어. 쓰레기 새끼야 자주포. 지금 점령패 당할 것 같아. 그러니 277한테 개털렸잖아. 277 하나 때문에 게임을. 얘들은 중형전차를 타고 나서 이렇게 멍청하게 가운데 처박혀있고. 중형전차를 이렇게 가운데에서 저격하려고 만든 탱크가 아니거든요. 기동력을 살려서 맵을 넓게 쓰라고 저렇게 조적격하러 만든 탱크가 아니라고. 너네들은 게임 졌잖아 이 좆밥망이들아. 더럽게 못하네 진짜. 아니 왜 저 가운데서 저격을 하고 있어. 좆도 안 되는 애들이. 라인을 다 밀어줬으면은 이득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랑 같이 라인을 밀든가. 아니 저 멀리서 그냥 저격을 하고 있네. 대도 안 되는 저격을 하고 있네. 중형전차들 경전도 마찬가지고. 아유 레바의 척화비님 안녕하세요. 히트로그야? 저 히트로그가 있을텐데? 히트로그 모드가 있을텐데?
기차길 가면 기차길. 113 같은 탱크는 기차길 미는 게 아주 좋아요. 이속도 빠르고 역지 타이밍 강한 탱크라서 기차길 같은 곳으로 싸움을 약간 좀 빠르게 압박을 하는 플레이가 상당히 좋은데 백업이 있어야 돼. 항상 제가 한 명만 있으면 돼. 많이 필요도 없어요. 한 명만 있어도 밀 수 있어요. 저 277도 있는데? 아, 27이 아니 257이구나. 27은 뭐 젖밥이지. 슬라브. 슬라브 저쪽 먹으면 좀 짜증나는데. 어, 뭐지? 님이 엄청 침착하게 써야 되는데 좀 되게 침착하지 못하시는 거죠. 난사를 해버리네 그냥. 따발총 난사하듯이. 포치는 엄청 침착하게 써야 되는데 포치비를 타고 저렇게 막 탄을 싸제껴 버리네. 바람직한 포치는 먹잇감으로 바람직한 포치. 포치가 그 해치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와 자주포 씨 타이밍 지리네 그냥. 딱 거리 내밀자마자 쏘아버리네. 타이밍 오져버리네. 어 뭐야 투명벽 투명벽 이쪽에 투명벽 있네. 투명벽 어 저 포탈을 내버리네. 와 투명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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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투명벽 있어 여기 투명벽.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 기가 막혀. 나이스 일상구. 포치비 아무도 클리어 안 하네. 포치비 아직도 살아있는 거 싫어합니까? 저 포치비 뭐야. 아, 포치비 설마 아군이 좀 클리어 해줄 줄 알았는데 내가 죽여야 돼 포치비? 기가 막힌 새끼들이네. 포치비를 그냥 무시 때려버리네. 보이는데 이거. 치료가 점령지를 끊을 것 같으니까 나는 200을 주고 가야겠다.
마우쉐는 200을 못 이기고 왔거든요. 아, 통곡이 200을 잡아버리네. 얘는 전면이 아니라 후면을 보고 있는 것 같아. 탱커가 포탑이 너무 앞쪽에 붙어있다 보니까 약간 얘가 뒤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 정면이 아니라? 탱크를 희한하게 만들어놨어. 통국님, 통국이래. 통구이님 자살하셨고요. 찌르기 새끼가 뒤를 처먹처먹 하세요. 바람직한 뒤를 처먹처먹. 아, 이거 지금 123이 더 잘해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요, 더럽게 얘가 운이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솔직히 팀빨이지. 팀이 똑같잖아요. 팀이 자꾸 잣같이 걸려. 오해도 좋아요. 팀이 이상해서 그래. 그리고 123은 방금 저탑방이었잖아요. 8티어들이 다수인 10티어 3대인방이었잖아요. 그니까 1,2,3이 좋아보이는거지. 5A가 만약에 방금 5A였으면 5A도 엄청나게 캐리했을거예요. 더욱더 더 좋았을거야. 아, 근데 포치한테 뚫렸을텐데. 5A는 포치 만났을때 뚫렸을거예요. 1,2,3이라서 포치 탄을 도탄낸거지. 5A는 아마 포치 탄 도탄 못했을거야. 요즘은 사람들이 좀 점령승을 안하고 다 올킬 승리를 약간 추구하는 메타여가지고 점령승이 좀 잘 안나오죠. 일단 해안가 쪽 가야죠.
적이 역으로 끌리면서 끌려서 라인 미는 게 느려지면 안 좋아요. 맞추기 힘들어 저거. 일상 123105가 바보도 아니고 저거 맞추기 쉬운 거에 숨어있겠어요? 저 13105 때문에 아군 헤비들이 이렇게 지체가 되면서 이 아래쪽 물쪽 물가 싸움이 져버리면은 라인전에서 되게 이거 무조건 내려가야 돼요. 아군 헤비들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적들 밀고 들어오면 좀 힘들거든요. 하고 있다. 스트라브 있으면 좀 여기 쪽에서 언더 홀다운 플레이하기가 좀 빡센데. 아래쪽 상황. 아, 자주. 이쪽으로 싸우는 게 맞아요. 스트라브 있으면 빡센. 이거 들어가야 돼. 아이 좌측 버스 이렇게 나만 쏘네. 진짜 짜증나. 좀 들어가주면 안 되겠니? 나 피 없다. 아 좌측 1.4 겁나 짜증난다. 아주 벌점사 겁나 짜증난다 진짜. 아주 한 대 더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이제. 아 또 자주포 또 났었죠. 개 시부러 새끼 저거. 한국 새끼 시부러 새끼. 히포촌 히포촌 뭐야 이. 이름 젖같네 자주포 새끼. 적같은 새끼. 또 쐈지? 내 일부러 자주포 쏠까봐 내가 시체 뒤에 숨어있었다 이 적같은 새끼야. 니 쏠 줄 알고 있었어 내가. 양아치 새끼. 이유 길이 그리고 장전 속도가 엄청 빨라. 자 여기서 후진합니다. 탄 여기 떨어질 거야 씨뿌러시. 안 떨어지나? 어이 개 씨뿌러 새끼 너 씨뿌러 새끼. 이거 방송 보고 있어. 방송 보고 있지 너 씨뿌러 새끼야. 너 같은 새끼 때문에 어 월탱 게임 유저들이 접는 거야. 이 사회 악랄한 새끼 이거. 주말에 그렇게 악랄하게 게임 해야겠냐? 이겼다 아까 이거. 뭐 퍼펙트네요 지금. 야, 뭐 차단할 것까지야. 당연한 거지 뭐. 상대편 중에 가장 레이팅 높은 애를 쏘는 게 자주포의 역할이죠. 내가 자주포라도 그렇게 저렇게 타. 팔로우한다. Follow me. 팔로우한다. 어이, 후공비 아니야, 이거? 머리 숭컹숭컹. 설마 여기서 날 쏘진 않겠지? 설마 여기서 딱 날 띠용 쏴서 나 죽이면 진짜 개 대박인데, 날 안 쏘는데. 이 유길이 되게 무서워요. 이 소련, 이
자주포 얘가 데미지가 쏠쏠히 박히면서도 장전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막 식량 먹고 전후에 끼고 막 환풍기 막 이런 거 다 끼고 막 그러면은 조준기 다 끼고 아 장전기 끼고 막 그러면은 거의 20초 때예요 장전 속도가. 근데 한 놈만 조진다고 생각해봐요. 20초에 한 발씩 자주포로. 와, 그 사람은 그냥 진짜 짜증나는 거야. 그 정확도도 되게 좋아요. 탄속이 빨라가지고 맞추기도 쉽고. 261이 진짜 진짜 명품 자주포예요. 이런 통구이는 한 발 장전하는데 40초 걸린단 말이야. 261은 상당히 명품 자주포예요. 일리산 탓이다. 자, 요번 113 막판 타면은 지금 113이랑 5A 1시간 탔거든요. 자, 다음은 무슨 탱크 될까요? 각이 좀 작죠, 대신 261이 포각이 좀 작아가지고. 근데 자주포 포각이 작은 거는 별로 큰 오이씨 뭐야, 네벨브루크? 대규모 전투를 막판을 딱 줘버리네. 에헤이. 이번 판 끝나고 자주포 한번 탑시다. 통구이 한번 탑시다. 만약에 자신이 자주포를 혹시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웬만하면 추천 안 하는데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미국 자주포 같은 경우는 9티어가 제일 좋아요. 535. 그리고 소련 자주포는 10티어 261이 엄청 좋고요. 프랑스 자주포는 절대 뽑으면 안 돼요. 그거는 극혐 탱크야. 프랑스 자주포는 적에게 탄을 쏴도 데미지가 안 박혀. 쓰레기예요. 프랑스 자주포는 하지 말고. 그리고 독일 자주포는 그냥 너무 노말해. 특징이 없어. 그냥 노말하고. 그리고 또 뭐 있지? 하나 더 있지 않나? 아, 콩자주. 영국 자주포는 좋아. 영국 자주포는 고각이에요. 그러니까 자주포를 혹시 뽑는다면은 미국은 9티어, 소련은 10티어, 영국 10티어 이렇게 세 개를 가는 게 나아요. 고각샷이 있거든 콩자주는. 남들 다른 자주포가 못 쏘는 곳을 그 콩자주는 쏴요. 러프 당해도 제대로 맞추면 데미지 한 500, 600 박히고. 그리고 막 아직도 물렁한 탱크들이 많거든요. 400이라든지 뭐 물렁한 중형전차들은 뚫려요. 이런 그릴레 같은 애들은 뚫리면은 맥댐 때문에 막 2000 데미지 뜨기고 해요. 제가 봤을 땐 더 짜증나졌어 옛날보다. 옛날 자주포가 더 좋아. 지금 자주포는 더 짜증나. 스트레스를 줘. 옛날 자주포는 그냥 맞으면 데미지만 받고 끝났는데 요즘 자주포들은 막 스턴 줘가지고 승무원 개 병신 만들고 아주 짜증나 죽어. 그냥. 와, 여기서 각이 나오나 보네. 어이가 없네. 이 진짜 핵유저 이기신 거 아니에요? 저렇게 잘 맞춘다고 나를 스팟 되자마자. 여기 내려가면 안 돼요. 여기 내려가면 안 돼. 내가 이맵에서 이쪽 싸움을 많이 해봤는데 여기서 이렇게 먼저 들이대는 거 안 좋은 플레이야. 저거 안 좋은 플레이야. 진짜 안 좋은 플레이야. 여기는 적을 끌어대서 싸워야 돼. 지금 얘가 지금 센스있게 하는 거고요. 얘가 지금 노센스야. 적군을 끌어들여서 싸워야 돼 여기는. 140이 엄청 오래 버틴다. 진짜 죽었어야 돼. 140 겁나 오래 버텨. 140 실합니까? 이렇게 스턴 걸리는 게 존나 짜증나. 스턴 걸리는 게. 277 두 대는 좀 빡세죠?
나 씨 각이 나온다. 방금 적에게 차체 측면을 보여준 다음에 적이 나를 쏘기 직전에 이렇게 차체를 딱 틀어가지고 역대 타임으로 탄을 씹는 플레이입니다. 오 이 뭐야 수치를 나 보고 있었어 극혐. 너 뭐야? 오씨 단단해. 나이샷. 나이스 배거. 나이스 각이 좋으니까 다 바로바로 뚫려버리자 맞추면. 그렇지 177 나. 아이고 277 뭐하냐 거의 못 맞추냐. 277 마무리 짓겠죠? 200 보일 것 같은데? 와, 이 바샷 저거 생체육감 질이네 저거. 이치치듯이 숙취를 못 잡네 저거. 똥탱크 새끼 저거. 숙취는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인간적으로. 등짝색이.. 지금 등짝 쏘면 뚫릴 것 같은데 이거. 아! 렉 걸렸다! 오 빨핑 씨 빨핑 오지네. 아! 실수! 위에 존나 많이 져. 이런 상황이 많이 안 좋다. 왜 이렇게 적이 많냐? 한테 다 뚫리네 그냥. 200이라도 죽이고 싶었는데 이쪽 라인이 너무 적들이 많고 아군이 반대쪽 라인이 너무 다수가 같네 쓸데없이. 개활질 라인 밀어서 뭐하냐고. 들어가지도 못하잖아. 대규모 전투하면 자주포만 재밌어요. 자주포가 쉬지 않고 쏠 게 많아. 그래서 대규모 전투가 자주포 전차에 쓰다는 맵이에요. 전차에 쓰다기 좋은 맵. 자 여기까지 짱깨 10티어 헤비 두 대를 몰아봤습니다.